뭘 빨간 게 많아. 아, 거미. 보시면은 거미도 좀 평범하게 변했죠. 쓸데없는 모두 지웠습니다. 이게 아니었으면 지금 얼음 뿜고 난리 났을 텐데. 아, 일반 드래곤이면 뭐 일반 드래곤은 뭐 차루수랑 차이가 없죠. 오히려 차루수보다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되게 세다 나. 이리 와. 어허, 야 딜이 미쳤는데? 내려오죠 이러면은. 저런 식으로 날개를 흐트러뜨리면서 올라가는 건 낙하를 한다는 건데 저기로 낙하는 곤란합니다. 쓰러져서 낙하가 아니네. 아. 제가 또 많이 설정을 바꿨어요. 레벨링에 대해서도. 강철의 상징. 아, 이건 필요 없죠. 이거는 세트를 모아도 약해요. 저번에 한번 모았다가 곤욕을 치렀는데. 그게 저게 아니었나? 어쨌든 뭐 좋든 안 좋든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 기억을 합니다. 세네 번 봤기 때문에 좋은 건 기억에 남았겠죠. 아, 너무 좋다 세네. 느낌이 너무 좋아. 이 타격감이 너무 안 좋은 게임인데 한번 땡겨서 탁 소리 나면서 한번 움찔하는 게 너무 좋아요. 타격감이 스카이림에서 유일하게 부족하다고 생각한 타격감을 보충해주는 좋은 무기죠. 제가 궁수 자체 싫어하는데 근접에서도 때릴만 하니까, 팔꿈치를 한번 몰래 치니까 싸우는 맛도 있고 훌륭합니다. 전사 좋았는데 하다 뭐 타격감이 없어서 질리셨다 하시는 분들 세네 플레이 한번 하시는 거 추천드리죠. 저 근데 여기 계시네요. 아, 노래 엄청 못 부르는 애네. 들어보시죠. 내 노래를 불러줘. 얘를 왜 죽이라 그러는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그런 게 중요한가요? 죽이면 되는데. 내가 라우핏 이렇게 가까이서 죽여버려도 걸리지 않습니다. 너도 죽을래? 노래 좀 불러봐. 노래를 안 부르네? 장사 끝났니? 노래 부르는 애가 아닌가? 이제 러벅을 지우고 헤르논으로 가죠. 진짜 어디서 이런 바로 집 옆인데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성역에서 가깝네요.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난 이걸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이 세계관 같은 게 왜 성역 옆에 이렇게 넓은 검은 웅덩이를 만들어서 어그를 끄는 건지, 눈에 다 보이게 해놓은 건지, 바위를 좀 가려놓던 거지, 동굴조차도 가려져 있는데 전혀 은밀하지 않아. 너무 유명해 거기다. 덜개 바람 강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요. 편합니다. 아 맞다, 나 난이도 올려야지. 왜 센가 했네. 제가 어제 테스트 하는데 모드에서 변형된 게 너무 많으니까, 퀘스트 모드 같은 경우는 잠깐 들어가서 이것저것 중요한 것만 살펴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 변형이 너무 많으니까 던전을 막 다섯 여섯 개 돌았어요. 레벨업도 한번 했습니다. 아, 레벨업을 했을 때 능력치 바꾸는 것도 설정을 했어요. 이제 무게가 원래는 스태미너가 오르면은 5가 오르고 나머지는 올려도 안 오르는데, 이제는 무슨 스탯을 올려도 10이 오릅니다. 스태미너가. 저처럼 모드를 통해서 많은 장비를 얻음으로 무게에 부담이 되는 유저는 그렇게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가방 모드를 깔으시라는 말도 있었는데 모드에 따라서는 룩이 변함으로써 보완이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실수는 안 생겨도 보기에 안 하느니만 못한 가방은 선호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외모 향상 모드, 더카이림 모드에 어울리는 게 많아서 저처럼 바닐라만 하는 아싸는 적응이 안 돼요. 아, 잠깐 왜 피 묻은 우두덕이 있어?
개굴만 없으면 되는데. 이거는 뭐 동물피인가 보죠. 가죠. 트롤 머리도 있어? 웃는 고수가 있나? 가죠. 반달 목재소. 뱀파이어였구나. 뱀파이어. 너무 티나게 뱀파이어다. 근데 얘는 죽을만 하네. 그 바드는 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안 나가. 아니 센데? 이거 참. 아 이거 한 방에 안 죽으면은 많이 거칠게지는데. 아, 좀 거리를 벌려야 딜이 들어갑니다. 너 나가자 일단. 나가라고 저렇게 부를 때 안 나가면은 경비가 와요. 현상금 오르면서 헌터를 쫓아냈으니까 원거리로 가서 은신을 하고 죽이겠습니다. 보지 말고. 그래 그래 그래. 세이브하고 죽이겠어. 예! 가면 되나? 어 진짜 쉽다. 원거리가 짱이야. 너무 사기야. 그냥 다 되네. 암살도 되고 근접 전투도 되고 원거리 전투도 되고 경직 먹이고 쌍수도 검을 두 개 두는 쌍수도 브레스를 못 끊는데 얘는 그냥 팔꿈치를 한 번에 끊어버려요. 섬겨야 하는 건가? 볼룰루드로 가. 바로 퀘스트를 주는데 저한테는 보상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제대로 일을 수행하고 제게 할당당 일을 수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겠죠. 해를 죽였고 혀가 자꾸 꼬이네요. 물 좀 마실게요. Unless of course that was your goal all along. Wonderful. Your payment as per the usual. 아 모티엘. 아 저 할아버지 Happy hunting. 억지로 꾸역꾸역 먹는다. There's too much of an obsession these days with knives and arrows. 카니발 같기도 하고. You could kill someone just as easily with a well-placed. 칼이나 활만 많이 쓰는군. 마음만 잘 겨냥해도 죽일 수가 있는데 말이야. 정말 구라도 저런 개구라가 없죠. 네. 바늘라에서는 마법이 데미지가 안 올라가요. 마법에 그냥 티어를 높여서 그러니까 강한 마법을 쓰는 수밖에 없는데 제일 강력한 마법의 고정 데미지가 100이기 때문에. 퍽을 아무리 찍어도 한 방은 안 나옵니다. 저 노인네가 치매 기운이 있나 보네요. 양심 있어야지. 구라도 저런 개구를 깔 수가 있어.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길을 당연히 이렇게 돼 있지만 올라가는데 번거로울 테니까 조금이라도 높은 데서 내려가도록 하죠. 역시 오르막길보단 내리막길 쉽지 않겠어요? 갑니다. 어 횃불 좋아. 횃불은 필수죠. 스카이림 유저로서 횃불만큼 중요한 아이템은 튕겼네요. 너무 자연스럽게 튕기네. 그래 이렇게 튕겨야지 후반에 안 튕기죠. 아니 어제보다 더 튕기는 것 같은데? 아, 찌꺼기가 남아서 그런가? 나의 상승보드 때문에? 난이도만 올라간 게 아니라 외모가 다 바뀌니까 파일이 난리가 났네요. 아직 할 것도 많은데 비즐런드 시작도 안 하고 포가튼도 남았는데 자 이 회차를 돈 가장 큰 이유 그레이폭스. 그레이폭스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쪽으로 가시면은 메이론스 단검에 성소가 있죠. 데이건의 성소인가요? 그게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고 성소에 도착을 하고 메이론스 데이건의 성지 성소나 성지나
여기로 점프 맵으로 점프를 해주면은 드래곤의 구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기 보이죠? 제가 견갑이기 때문에 반응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잘 올라가야 돼요. 너무 많이 내려가면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중간쯤에서 이렇게 좀 높게 꽂혔고 망했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는 추락이나 실을 깎아서 낙하시키면 절로 내려갑니다. 미궁으로요. 미궁으로 나도 따로 내려가야 돼요. 끔찍하게. 아니 뭐 이렇게 전설적인 드래곤, 전설 난이도의 전설적인 드래곤 강력한 게 당연하죠. 이해합니다. 잠깐만 진정해. 그래픽 깨졌다 너. 야 그래픽 일단 고쳐줄게. 그래픽 고쳐줬으니까 진정해. 하고 밀치기 한번. 밀치기 한번 더. 거리야 올라가서 소용없어. 번거로운 에스베른 캐슬 할 필요가 없죠. 원거리에서 딜 넣을 수 있으니까. 드래곤도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것 같거든. 아! 브레스는 봐주세요. 브레스를 못 쐈죠. 이게 거리가 안되면은 입을 열다가 다시 다물어요. 정말 영악하고 악마같은 녀석이죠. 브레스를 쓰고 탄을 날 때 마나가 다른데 좀 계산해서 브레스에 사용할 마나를 아껴서 공중을 나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근접 전사만 끼워본 저한테는 정말 끔찍해요. 브레스는 아프지. 브레스 또 냉기 브레스 맞으면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지구력 다 빨려서. 그래서 또 피하려고 숨으면 또 날아서 더 오래 날아다니지. 그지 같은 놈이. 그지 같은. 그래! 이거 팔꿈치로. 움직이게 하니까 너무 좋다. 나 죽겠어요. 잠깐만요. 역시 전설 난이도. 방심할 수가 없어. 브레스가 날아올 겁니다. 장전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쏜 다음에 먼저 위치를 바꾸면서 장전을 하고 숨어서 길을 걸어주고 아까 수압을 해주면서 한번 쏴주고 쏘고 살려주세요. 너무 느리다. 쏘고 좀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쏘고 바로 숨을 수 있는 위치에 쏴야겠네. 이렇게. 어우 좋아. 오늘따라 매끄럽게 잡을 수 있게 됐네요. 전설용인데 로칸의 송곳니. 이거는 늑대 인간을 더 강하게 변신시켜주는 능력이에요. 원래 바닐라인 상태에서 추가가 된 아이템이기 때문에 덩가드 이전부터 추가가 된 아이템이기 때문에 일반 늑대 인간 변신과 별개로 다른 늑대 인간 변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좀 마이너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유니크이기 때문에 배제하도록 하죠. 먹지 않겠어요. 하긴 늑대인간같이 매력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놓고 DLC에서 버프를 줄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걸 만들고 이렇게 재밌어보이는걸 만들고 고작 시체 몇개 먹고 끝이라고? 야 역시 베데스다. 버그게임 노잼 이러고 손을 안댔는데 사람들이 다 손을 뗐는데 설마 DLC에서 그걸 버프를 줄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것도 주인공이 용살자인데 뱀파이어를 만들었어요. 용을 잡는데 뱀파이어를 만들었어요. 말이 됐나요 이게? 판타지 세계관 최강인 용을 죽이는데. 아 네 한 마왕 정도면 이해합니다. 그냥 뭐 판타지 세계니까 뭐 마족이라던가 마왕이라던가 뭐 드래곤급 괴물이 나온다 악마가 나온다 이러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흡혈귀가 뭐야. 심지어 무슨 일본 만화처럼 엄청나게 뭐 특별한 흡혈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인간이 감염돼서 좀비처럼 감염되는 흡혈귀 내키지 않네요. 그래서 난 덩가드가 좋아요. 샌도 쓰게 해주고 트롤도 있고 무장 트롤. 트롤 자체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롤로 치면 문도라고 하죠. 체력이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런 애가 있어? 뭐야
아니 내가 이거 모드가 없는데 이런 모드는 이걸 뺐기 때문에 있을 리가 없는데 왜 이런 게 나온 거지? 수력 있군? 장비를 보니까 제국 투구에 반란군의 반란군 장비 제국 투구를 끼고 있죠. 경각과 중갑이 좋아. 이거는 용병 판정이라는 거죠. 용병 도둑. 도둑은 글래스 세트를 입으니까 아닌가? 어찌됐건 쓰레기다. 스톰클락과 임페리얼 가자. 뿅 갑니다. 일로 가면은 내가 또 죽일. 아 죽이는 게 아니지. 모티에르가 있죠. 우리 모티에르 만나서 대화를 걸고 친목을 다지겠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은 친구이기 때문에 환심을 사둬야 돼요. 돈이 많으니까 야망도 생기는 거지. 퀘스트 해보니까 황제도 나쁜 사람이 아니라 조금 생각도 좀 있는 사람 같은데, 내가 구체적인 퀘스트는 모르겠는데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왠지 그런 거 같은데. 지금 진행도 안 되는 퀘스트를 줘버렸네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저렇게 책으로 얻는 퀘스트가 있네 여기. 전에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이었나? 여기는 아니군요. 야 어떻게 이렇게 잘 잡고 있을까? 해골이 그래픽이 좀 망가졌네요. 영원히 주무시게 해드리겠습니다. 미간에다가 하면 놔드리죠. 네. 새보다 세네요. 전설 난이도다 보니까 강하네요. 네. 가죠. 분명. 여기도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내가 잘못 온 것 같아. 이 던전 자체가 아닌 것 같아. 아, 여기구나. 보면 드로그들이 잔뜩 죽어 있는데 죽음의 군주까지 죽어 있어요. 죽음의 군주를 죽일 수 있는 인간이 있다면은 지가 직접 죽일 것이지. 이렇게 된 마당에 지가 직접 죽이고 탈복하던가 할 것이지 괜히 위험하게 의뢰에 손을 대네요. 여기서는 허세를 떨어줍니다. 내가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인간이고 내게 의뢰를 맡겨야지 된다. 나를 후대해야, 나를 높게 평가하고 내게 많은 돈을 지불해야 너는 성공할 것이다 라는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그리고 나는 아뮬렛을 받게 되죠. 그 편지를 받게 되는데 볼까? 아 이거 버리고요. 아 이거 좀 다 버리고 싶은데 비싸니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라시안의 편지. 레이븐락에서 발전 상황에 대해 도와줄 것이 있다면 이거는 그거죠. 돈만 잔뜩 빼가는 쓰레기 퀘스트입니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인된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감독관에게 이미 당신의 부하를 통해 들었겠지만 나는 당신 조직에 섬세한 외교적 임무를 위해 고용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일은 지도자와의 역사적인 만남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 지도자와 함께 청중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비적 만남이 먼저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는 아래와 같이 요약됩니다. 당신은 솔리튜드의 신들의 자원에서 열리는 결혼식에 참석해야만 합니다. 그 신분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선물을 받게 될 것이고 아! 혀가 너무 꼬여. 솔리튜드의 모든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며 당연히 그 지도자의 귀에도 신부가 선물을 받은 일이 흘러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결혼식에서 신부를 죽여라. 암살 퀘스트죠. 스카이림에 주둔하고 있는 어떤 고위급 장교는 그 지도자가 스카이림에 방문할 경우 그 아예 안전 확보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일 장교가 그 지도자의 여행을 알게 된다면 안전을 확보를 위해 보안 대책을 짜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은 장교의 계획을 알아내요. 그의 사람들과 만나 궁극적으로는 그 지도자와 함께 있는 청중들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모르겠네요. 몇 개월 전 그 지도자는 스카이를 방문할 예정이었고 그의 호화로운 식사를 위해 탐리의 저녁에 명성이 자자한 요리사 스카이림에 데려왔습니다. 요리왕이죠. 오크 요리왕. 비록 그 지도자의 예정이 변경되어
스카이림 방문은 취소되었지만 요리사는 아직 스카이림에 머물기도 상대입니다. 당신은 그 요리사와 만나 지도자를 위해 당신이 그를 대신해 요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설득해야만 합니다. 이 지시사항들은 약간 추상적인 점을 잘 알고 있으나 무엇보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러 그를 애매하게 작성했으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들은 당신 조직의 자원과 수단을 통해 손쉽게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합의한 내용 중 마지막 부분이 이행됐을 때, 즉 당신이 그 지도자와 함께 있는 청중을 확보하고 일을 마무리했을 때 마지막 보수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합시다. 신의한 당신의 친구로부터 보수가 은근히 짭짤해요. 네, 스카이림에서는 더는 없을 만큼 짭짤한 보수인데